엄마 우리 같은 시내 과물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본인이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오지랖도 넓다. 오지랖도. 엄청 넓어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금전이 안 모아져요. 본인이 큰 돈을 움직이려고 할게 아니라 작은 돈을 벌어서 지키기를 잘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주는 금전이 자꾸 흩어지고 그 흘러나가는 사주거든요. 고생은 많고 모여지는 거는 별로 없고, 아무튼 오지랖 넓어서 가만히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남편 밥만 먹고 살림하긴 글렀어. 맞아요. 글렀고 본인이 직업도 12번을 바꿔야 되고, 뭐돈 되는 일은 다할것 같아요. 체격은 움직이지도 않게 생겼는데 뭘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는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엄마는 좀 역마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마직성에 자꾸 직업적으로도 사람 상대를 해야 되고, 직업적으로 변동을 해야 되고, 이동을 줘야 되고, 아무튼 앞으로도 머릿속에 뭐 계획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아빠 올해 관제수가 있어요. 경찰서, 법원, 뭐 내가 볼 때는 관제가 크진 않은데 뭘 잘못해서 벌금을 내는 건지, 뭘 잘못해서 딱지를 끊는 건지, 아무튼 그런 관제수가 조금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망신, 구설 조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둘이 직성이 뒤바뀌어서 아빠가 여자 직성이고 엄마가 남자 직성이에요. 저 아빠는 겁이 많고 새가슴이고 본인은 통이 너무 커서 문제고, 한번 뭐를 하면 막 어마장장해. 어마어마해, 진짜. 그래서 조금 손을 줄이고, 뭐, 되지는 않겠지만, 오지랖도 좀 줄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움직여서 먹고 살아라, 라는 사주를 지니셨고, 예감, 직감, 느낌, 뚜렷해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구설이 많아요. 본인이 구설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주변이 항상 시끄럽고 복잡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엄마 그런 데만 다니나 봐. 그래서 올해도 주변이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본인 사는 거를 둘러보면 항상 정신이 없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은 직성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직성이 좀 편안하고 저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고 맞아요. 바꾸는 걸 두려워하고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람 좀 게으른 사주예요. 맞아요. 사실은 엄청 맞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 쉬는 날도 나가지 않고 누구 만나기도 싫어하고 계속 누워 있고 한 군데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고, 남자로서 어떤 스케일이 크고 대범하고 그렇지는 않아. 근데 사람은 착해. 맞아요. 참 좋아. 사람만 착해. 그래서 사는 거야. 맞아요. 착하지도 않고 못됐으면 또그 성격에 언니 살지도 못해. 맞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해요? 누구? 큰애. 이 돼지띠. 네. 세무 쪽에 일해요. 응? 세무. 세무? 시집 늦게 가야 돼요. 일찍 가면 결혼 두번 해요. 얘도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어, 언니. 아니, 제가 워낙,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워낙 바지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은 다 게으른 거예요. 누군지 근데 아시죠? 얘도 천성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막 빠릿빠릿하지는 않은 직성이에요. 근데 근데 할 거는 해요. 끈기도 있고 자기 할 일은 스스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맞아요. 그래도 하는 직성이고 착해요. 착해요. 그래도 뭐가 나지 않고 착하고 작은 애는 이 집엔 근데 다 공부줄들이 없다 언니. 공부줄들이. 작은 이 토끼띠 애기는 머리가 똑똑해요. 똑똑한데 얘는 움직여서 얘도 살아야 돼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좀 운동을 해도 좋고요. 안 그러면 기술을 배워도 좋고요. 영리한데 그 공부를 지구력 있게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할수 있는데 한 17살 넘으면서 공부 안 한다 소리 나오니까 그때 좀잘 바로잡아 주시고
하여튼 연구, 기술, 뭐 이런 경찰, 뭐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부모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 소띠. 5월 20일. 뭐 해, 얘? 회사 다녀요. 무슨 회사? 전자회사? 전자회사? 전자. 아무튼 전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얘한테 잘 맞거든요. 애들은 그냥 언니가 하도 잡두리를 했나 보네. 그죠? 그래서 애들이 다 착해. 네, 잡두리가 아니라 제가 바르게 살았던데. 그 극성 맞아 언니가 좀. 아, 됐다. 극성 맞아.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움직임이 더 크고요. 영어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움직임이 더 좋아요. 그리고 무슨 앞으로 계획이 있나 봐. 저는 사실 장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나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더 센터를 차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저거 언니 손 커서 먹는 장사하면 다 퍼주고 없어. 그게 문제예요. 남 다 준다는 거. 다 퍼주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봉사 다니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험하면서 사회복지 이제 요양보호사 할머니 한 분도 돌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요즘엔 아, 왜 이렇게 살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한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냥 남들처럼 조금 이렇게 남들은 왜 집에서 가만히 살만한 엄마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왜 저렇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24시간을 쓸 때 보면 저희 신랑도 사실 하나도 안 시켜. 내가 집안일 다 하지. 쓰레기 하나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퇴근해서 차려주는 밥상 코앞에서 먹고 누웠다가 아침에 나가시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이 해주고 있지. 근데 제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요새. 근데 갱년기 딱 왔으니까 못 바꿔 언니 천성이 그래서. 못 바꿔요.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 좀 이기적으로 막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사람의 놓고. 천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오지랖 좀 덜 떨고. 오지랖이 원래 넓은데 어떻게 해. 안 되는군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어저께 지난주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무릎이 아팠거든요. 한쪽이 붓고. 살을 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이게 에너지를 낮에 다 쓰고 나면 저녁에 이제 그 늦은 시간에 대부분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살을 빼 찌는 것 같아. 아파야 더 아파야 빼겠지 뭐 언니가 더 몸이 아파야지 정신을 차려서 살을 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얼른 가야지. 감사합니다. 네. 네.